프랑스 몽뚱 지방에 왔어요. 여기는 니스랑도 가깝고 모나코랑도 가까운데 특히 이탈리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거의 쇼핑을 할때 이탈리아가 훨씬 더 싸거든요. 피자도 만약에 프랑스에선 20유로라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한 6유로에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반의 반값?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이탈리아로 많이 가곤 해요. 여기는 동네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니스보다 몽뚱이 훨씬 더 예쁘고 좋았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시아인이나 그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지역이 많이 알려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들, 그리고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외국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The view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Yeah, when we will be at the top of the place, we will be able to take like a very nice picture. And the mountains. 도시가 대체적으로 노란색, 아이보리색 계통으로 다 페인트가 돼 있어서 따뜻한 느낌을 줬어요. 이 계단은 지옥의 계단이라는 건데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야지 감상할 수 있는 경치 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래에서 보고 싶어요. 아니, 꼭 길을 놔두고 이분들은 항상 샛길로 세요. 호기심이 많을 나이지. 그래서 길만 발견했다 하면은 계속 여기저기 쑤시고 들어와 보는데, 집이에요. 그렇지, 집이지.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운이 좋은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이 바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날이랍니다. 초콜릿. Only? Yeah. Only one How time. many? One scoop. 이 멍뚱은 밤의 야경이 끝내줘요. 밤이 되니까 부두가에 10대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틴더 게더링을 하나 봐. 어? 틴더 미팅을 하나 봐. 저 야경을 바라보면서 마른 오징어에 맥주 한잔딱 아사히 한병 때리면 진짜 좋겠죠.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안주도 필요 없죠. 그냥 야경을 벗삼아 그냥 맥주를 먹어도 그냥 취하는, 물만 먹어도 취할 것 같은 그런 경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광안리를 보면 부산 앞바다에서 회를 쳐서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딱 들이키는 그런 감성이 더 좋다고요. 이날따라 부산이 정말로 그리웠어요. 저렴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숙소비를 후려치는 거예요. 저는 이 품반의 부모님이 이 근처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이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얹혀가지고 며칠 지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숙소비를 완전 절감을 할수 있었어요. 성수기 때, 휴가 때, 특히 여름에 에어비앤비를 보세요. 숙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60만 원 그냥 날라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뭐 니스 이런 데는 100만 원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100만 원이 날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지인 찬스를 이용하곤 한답니다. 저녁 늦게 음악 페스티벌에 가려고 딱 왔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